한국말을 이렇게 한국에 대한 가르쳤다는 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, 부모님. 대단한 교육이십니다. 네. 한국 갔다 와가지고요.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노래를 불려드렸더니요. 네.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더 잘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겠다라고 깨달아서요. 민요를 열심히 했어요.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불려드렸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반응이 뭐라고 그래요? 뭔가 그 돈도 주시고 그랬어요. 아, 용돈도 주고. 용돈 많이 탔어요? 네. 그래요. 근데 지금 할아버지가 지금 그 편찮으시다면서요? 네. 어디가 건강이 안 좋으세요? 좀 그 몸 안에 어딘가가 좀 썩으셨어요. 많이 아파하세요? 네. 할아버지 은찬이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할아버지 빨리 건강해지시고 네.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이렇게 그래 힘나게 할아버지 힘나게 할아버지 제가 유명해질 때까지요 꼭 오래오래 사세요 큰절하고 은찬이나 지민이나 이때 네. 우리 딱지치기하고 술래잡기하고 이렇게 하고 막 놀았었는데 궁금한 게 항상 민요만 부르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노래를 하는지 궁금하다. 다른 노래 하겠지 그 형들하고요 같이 춤을 추고 놀았어요 오. 춤도 추는 거야? 무슨 춤을 추는구나 지민이는 뭐하고 놀았어요? 저는 셔플 댄스 쳐요 잠깐만, 뭐 무슨 댄스요? 잠깐만, 무슨 댄스? 셔플 댄스. 셔플 댄스. 그럼 이 먼저. 어머. 언차리 춤 잘 춰요? 보통 그 빅뱅 형. 빅뱅. 빅뱅. 알겠습니다. 빅뱅입니다. 빅뱅. 한복 빅뱅. 그리고 그러면 지민이는 이 옷을 입고 셔플 댄스를 준다고. 네. 신발 벗었어요 지금 벌써. 준비하고 있네. 아직 아니야. 일단 신발 신고 있어라. 신발 신고 기다리라. 여기 무대 올라갈 때 여기다 벗어놓는 거야. 그렇지 거예요. 지민아. 신발 벗고 이제 갑시다. 혼자서 이제 잘 해내세요. 네. Everybody shuffle dance. 이쪽 맞아. 발 턴다. 저는 역대 셔플 댄스 중에 옆으로 그렇게 빨리 가는 사람 처음 봤어요. 와, 아니 어떻게 이렇게 리듬을 잡아? 어디서 배웠어 이 셔플 댄스를? 누가 가르쳐줬어요? 사촌 언니가요.
숨 차, 숨, 숨 차. 미녀 할 때는 숨 안 찼는데 셔플 치고 지금. 아니, 언제니? 네. 주민이.